뭐, 이 정도까지 보여줬고, 후회할 수도 있다니. 싫을지 모른다고 방송국에다가 터자라, 니가. 싫은 시간마다 찍은 거 후회해요. 찍은 거 후회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광양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36살이고 이름은 김순정입니다. 초등학교 10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빠하고 일찍. 그래서 제가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난폭해지고 그래요. 정신을 아예 네, 잃어요. 그 기억도 안 나고, 네, 그래요. 남편이 이제 저만 술만 먹으면은 걔 이제 다른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맨날 싸웠어요. 지금은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일단 눈빛도 달라지고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남자가 힘이 막 그렇게 세요, 저는 남자처럼. 그냥 일단 술을 좀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술이 저희 엄마도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사나? 왜 이러고 사나? 뭔 말인가 몰라? 근데 꼭 영적으로만 다 그런 것 같아? 진짜 말안 듣는다. 고집행이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품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아니가? 근데 뭘 알아보고 싶어서 여기 신청했냐고. 이런 거뭐 있나? 진짜 맞나? 맞나?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신청했잖아. 아이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니, 들어보니까. 노력하면 돼. 그렇다선 여 찾다, 찾다. 이걸 신청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쌤이 봤을 때. 어쩌다 보니까 뭐 유튜브, 뭐, 이 유튜브쟁이잖아.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저 프로, 이 프로 안본게뭐 있는데. 수시로 넘나들고. 수시로 여기도 전화해봐야 될것 같고, 저기도 전화해봐야 될것 같고. 일회용 점사들은. 존박나, 아니가. 아니가. 봤어요. 네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니고. 네 마음에 드는 소리 조금이라도 하면 네 마음에 드는 말뭐 있겠노? 하나밖에 더 있겠나? 신. 언니는 네 신이. 장군줄이. 대감줄이. 막 껌뻑한다. 잠안 자지. 그날부터. 반 하긴 했나? 아니, 이제 하긴 했냐고. 진짠가, 인가? 짜고 치나 안 치나? 네 제일 궁금했다, 그게. 수 없는 댓글에. 수 없는 니 그래 하더라의 그 소리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 않았나 니가? 그래서 이거 신청인 거잖아. 뭐 어느 정도까지 보여줬고 후회할 수도 있다니. 근데 이건 니 선택이었어. 내가 왔어 이미. 니가 문을 열었고 난 들어왔고. 지금 이미 찍고 있고. 술 먹으면 지랄병이지. 한잔 먹으면 포악해지고 눈빛 변해서 아닌 줄 알면서 한잔더 먹고. 아니가? 어? 응? 저희 엄마도 술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아요. 물론 조사령의 주력도 있고 신의 주력도 있고 있긴 있지. 근데 내가 찾아준들 네가 의지력이 전혀 의지박약인데. 나도 쌤도 좋은 말 해주고 싶고 그랬나? 열심히 살았다고 고생했. 네가 고생한 게 없는데 어떻게 고생했다. 그래,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데, 니가 토닥토닥 해줄 만한 그 건덕지가 없는데. 니 혼자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조상이 타고들어서 이런 마음도 주고 저런 마음도 주기는 한다. 그건 잡으면 되면 되고. 근데 너는 다 포기하고 사나? 다 포기했잖아. 술한 잔만 먹으면 손을 넘나들잖아. 그래도 되는가 싶어서 또 먹고. 나 지금 술 취해서 그래. 아, 술만 취했다 하면 미친년이라 하니까. 아, 나 귀신 때문이야. 조상 때문이야. 누가 그러대? 유튜브에서?
조상 때문이면 그렇게 해도 된대. 귀신 싫은 척하고 점사 때리고 뭐가 그래 궁금해가. 자 이야기해줄까? 어떤 신이 있는 걸 궁금하나? 니한테 신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이거 인정했잖아. 근데 뭐 아니라고 자꾸 해. 너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세문 봐줄 필요가 없지. 근데 실제적으로 네가 내가 그러잖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너와 스스로도 자제도 해보고 살아볼래 용도 써보고 하고 네가 그 마음을 먹었다면 쌤이 그래 고생했다 라고 하겠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나? 내가 뭐가 이쁘고 하고 이쁜 말을 하겠노 쌤이? 네. 확인했나? 안 짜고 치는 거 확인했나? 대본 없는 거 확인했나? 귀신이야 싫어서 니한테 리얼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싫을지 모르면 싫을지 모른다고 방송국에다가 터져라 니가. 모르겠다 니한테는 왜 첫 소리가 이런 말부터 나오는지 니 혼자 생각 계획 니만큼은 알겠지 니 양심은. 그지? 술을 다 귀신 핑계 대지 마라. 물론 거기 20%는 신이 있다. 물론 거기에 일부는 벌도 있다. 하나 50%는 니가 했잖아. 그 전부를 신과 귀신과 조상의 조상으로 탓을 하지 말라고. 물론 벌도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고 버텨내보고 빠져나가보려고 어떻게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네 의지가 잘못된 거 아니겠나? 네. 그게 모든 게 귀신 때문이겠나? 제 자신. 그렇지. 네 자신이지. 네. 물론 영적인 어떤 그 이유는 몇 프로가 있기는 하나 네가 중심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오늘 고쳐도 소용없다. 제 의지에 달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그렇다. 너 제자 맞다. 네 제자. 너는 허나 그래도 시집 오기 전에 너희 친정에서 들었다 놨다 했던 20명이 모셨다 내무셨다 모셨다 내무셨다 하는 이 흔적들이 벌이 되고 그리고 조상 운정에서 친가 쪽으로 보면은 아버지 형제자 청춘 일찍이 가시고 할아버지 형제자 청춘 일찍이 가 할아버지 또한 일찍이 가시고 술 노름 여자 다 좋아하신다. 네. 결혼 안 하고 몽달기처럼 간 할아버지 형제자는 너한테 매일 와서 한 잔 술에 벌써 17세, 18세 때부터 이미 하던 공부도 때려치우자. 그래서 이 김씨 가정에 이미 너가 아버지가 명이 없기 때문에 네. 산소에 어떤 이장 바람도 보이고 벌도 보이고 신의 바람도 보이고 이런 기류들이 꺾이다 보니까 너희 엄마를 점주를 딱 해서 며느리로 이 김씨 가정에 명 한번 잡아보라고 너희 엄마를 점주를 했으나 네. 알지 못하니 이 김씨 가정에 청춘에 일찍이 가니 몽달기 하고 처음에는 너가 아버지한테 왔다. 너가 아버지도 술 노름 여자 걔 패듯이 패고 아니가 맞아요. 아버지가 딱 질리니까 몸을 가만 못 놔두겠다. 네가 딱 네 애미 얼굴을 똑같이 상빡대기 똑같이 닮아가. 맞아. 그러니 청춘에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너가 엄마한테 실려서 한 잔 술에 노름에 여자에 너가 엄마의 눈으로 너가 아버지가 실려서 보니까 네가 딱 너가 엄마하고 똑같고 맞아. 말투 행동 니는 니 애미 닮았다. 너 엄마한테 실려있으니까 원앙처럼. 너를 개패듯이 팼겠지. 맞아요. 맨날 죽으라 그랬어. 늘 살아생전에도 의처증과 의부증과 달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네네. 엄마가 잠시 화장품을 못 바를 정도였다. 그렇다 보니까 재혼을 하니까 더 하겠지. 그 집 가정은 박살을 내야지. 뭔 말인가 알겠나? 네. 그렇다 보니 너가 이 집에 딱 시집을 오고 나서 그 기운이 너한테 탓으로 넘어왔다. 너가 제자라 했지. 근데 이 집에 너의 서방이 제자다. 쌤하고 사주가 똑같다. 진짜요? 만만인가 알아듣겠나? 네네네. 근데 네가 이 너의 사주도 만만치 않은 사주를 가지고 만약에 네가 용이라면 너가 신랑 범이다. 누가 이기는데 그러면? 누가 이긴다고 할래? 그냥 누가 이긴다고 하는 사주가 어딨노? 그만큼 너가 맞딱딱 되어 있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 너가 이미 정씨 가정에 시집 오기 전부터 이 벌을 끼고 왔고 너희 사주도 제자고 너희 신랑도 제자고 너희 아들도 제자다. 다 명이 없는지라 이 사주를 물론 너가 엄마 때에서 너가 아버지 때에서 일찍이 빌어줬다면 니 역시도 이 좋은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 산다는 거는 어이가 없는 일이고 조상이 있다면 정리는 해준다. 네. 근데 지금부터 네 의지여야 되고 네 노력 없이는
오늘 구슬 해봐도 소용없다. 네, 이제 가질게. 자, 해운다년은 갑진년에 달이 월거는 월상달입니다. 놀고 들어와서 이제 다 했나? 어? 네. 이제 다 맛봤나? 아직 덜 맛봤나? 아니요. 이 시계 한번 맛을 볼까? 왜? 네 말 끝에 움직이게끔 하고. 슬라임, 아까 전에 그랬지, 쌤이. 슬라임 주무리듯이. 다 주무렸어? 네. 어? 재밌었지, 나 만나기 전에는. 명당 안으로, 네. 이 가족 명당 밝히자고 하니, 우리 저 김씨 부인이, 한평생 술로 지금 지새고 있답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술이, 이를 먹는 이유가 귀신 때문인가, 신 때문인가, 혼자 고민을 좀 하다가, 신이 너를 술을 먹인대? 신만 받으면 술 안 먹는데? 어? 자, 우리 김순정이는 물 먹이는 게 귀신 핑계도 지금 대어봤고, 신 핑계도 대어봤고, 맞지? 다 핑계 다 대봤다. 자중을 할 수 있는 거는 너여야지, 아까 말했듯이. 네. 네가 하는 지금 지시, 귀신의 꼭 지시만 되겠나? 네 스스로 이래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이야기를 해봐라.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는데? 그냥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래 귀신 때문만. 네. 우리 순정이가 술을 먹고 있다. 네가 먹었잖아. 그냥 술이 자꾸 먹고 싶어서. 결정도, 자제력도, 인지력도. 전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스스로 하려고 안 했잖아. 네, 맞아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네, 맞아요. 안 하는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입은 또 삐뚤어져도, 그지? 네. 이걸 알고 나면 귀신의 마음, 뭐 신의 마음, 어떤 이 기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오늘 잡고 가면 돼. 네. 그래, 맞다. 정식가정 김씨 명당을 둘러본 우리 기사생에 우리 김씨 기주를 보면은 제사당. 정씨가정, 우리 병호생이 우리 정씨가정에 저 대주를 봐도 제자고, 아들 자손을 봐도 제자다. 이 정씨가정에 오는 며느리들마다 계속 점주를 한다, 이 정씨가정에. 귀신도 신도 다 뜨면 멍청하기 짝이 없거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신과 귀신이 다 떠버리고, 니가 이 인간으로만 딱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니는. 네. 그게 강신무다. 그게 강신무다, 우리 같은. 네. 이 구판에 딱 서가, 신을 딱 영접해가, 귀신을 딱 잡았을 때는 다 보이고 다 들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다음 파서 뭘 하는지까지 다 보이던 네가. 어? 네. 근데 아들이 세 살이 딱 넘어서고 나서도 네가 잘 진짜 안 된다, 그게. 네. 맞다 알고는 있다, 쌤이. 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정씨 가정에 이렇게 신명도 한번 판단해보자. 신이 들어올려 하니까. 호주도 있을 것이고 조상도 있을 것이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내려오던 대대로 내려오던 벌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에 벌이 있다면 벌을 걷어내고 네. 명이 없어서 안달부달이다 울며불며 여기까지 왔다면 명 점주하시는 분은 잠시 잠깐이라도 이름을 지어서 문을 열어놓는 이정성이 분명하니 지금부터 정씨 가정 김씨 명당 판단대로 가봅시다. 집안 뭐하는데 너가? 야! 네, 네. 집안 뭐하냐고! 야! 네, 네. 너 아버지 왔다, 이 씨발이구나. 너 죽겠다, 씨발, 세상. 암만 해도 너 애미는 바람이 났다. 아이고! 맞아. 야, 안 봤을 것 같아. 애비가 왜 술 처먹고 돌아야 됐는지 네가 알겠어? 내가 술 안 먹으면 제정신을 하나도 살 수가 없다. 아니냐고. 맞아. 매년 네 애비하고도 한 잔 먹고 네하고 네 애비하고 짰지? 어? 아니요. 짰다니까 네가 두 년 있어. 아니요, 아버지. 응? 아빠 보고 싶었어. 가지마. 진짜 아빠. 조용히 해라.
아이 다치거라. 내가 술 먹고 지랄병하고 술을 패고 지구도 다 때빠 아프고 해도 친구도 아니란가. 아이가. 아. 맞아. 아 와. 내 집 가서 전혀 따라가보이 마. 어? 술을 한다고 한두로 가야 돼. 아버지가 있지. 내가 살아생전에 술을 먹으면 또라이라 그랬지. 내 너희들한테 손 안 댔대. 알지? 알아. 엄마가. 내가 때렸잖아. 내가 니네는 아까보가 손 안 댔대. 아빠. 아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미안해. 미안해. 내가 제사도 못 지내주고. 애비가 니가 제사를 지내주면 내가 먹을 수나 했나, 딸년한테 가가. 아빠. 보고 싶었어. 아. 내 딸 맞지? 아빠 딸이야, 나. 니가 보고 싶어서 오고, 니를 만지고 싶어서 오게. 내 딸이 이리 힘들 줄 몰랐다. 미안해, 아빠. 내가 더 미안해. 내가 애미 전에 가만 안 놔둔다고, 내가. 엄마도 죽었잖아, 돌아가셨어. 내가 애미 전에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맨날 니한테 가서 그 말 안 했나? 맞아. 내가 엄마, 내가 어디라고 들어오노? 응? 딴 집에 가, 그놈하고 살고, 그냥 그놈하고, 맞춰가지고, 그놈한테 가라이라,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어? 어, 어떻게든 선생님을 풀어준다 하에, 나는 간다. 조심히 가. 죽어보이, 저승이, 무섭더라. 무서워? 이승이 낫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불장 끝에 예. 상문고도 풀고 가요, 목신고도 풀고 가고, 동티 동법의 고도 풀고 가고, 오늘 우리 딸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영실에 그 정도 갖고 가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씨가 지금. 나의 둘이도 다 술을 이래 먹고 너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그래 따라댕겼다. 너가 아버지 죽고 니 따라댕기듯이. 그래서 나도 청춘에 일찍 가다 보니까 니 한 잔 술을 먹으면 숨을 못 쉬겠지. 어? 우리 손녀 찾아오니 어? 나도 할아버지도 오고 할아버지 형제 짜도 니한테 오고 어? 우리는 너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서 와서 술 먹이고 한탄하고 그런 거 하고 너가 음에 오고 씹어먹고 죽은 음에도 씹어먹고 살아있을 때도 인수고 죽었어도 왜 인수고 아니냐? 그래서 풀고 예. 오늘 같이 와서 우리 아들하고 풀고 가고요. 그래서 니도 안 한 거 뭔가 했다 하면 억울해가지고 못 살고 그날 잠을 못 자고 맞아. 아니냐? 맞아요. 어. 그랬던 거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풀고 몸을 닦고 가고 네. 오늘 걸어갈 테니 그리 알아짐작하십시오. 네. 엄마. 엄마. 아, 어지러. 엄마. 아, 어지러라. 엄마. 아. 엄마, 딸. 엄마. 엄마. 아니, 정신이야. 엄마 욕하고 다니니까 좋으냐? 엄마 욕하고 다니니까 좋으냐? 마 보고 싶다, 너. 응? 살았기 전에는 많이 났겠지. 엄마, 나 맨날 때렸잖아. 나? 어. 맞은 말 한 게 다섯지. 맨날 죽으라고 그러고 그랬잖아. 니 때문에 대한 일이 없다. 왜? 내가 니를 놓고 나서 누가 애비한테 잡혀가지고 누가 애비 만난 거 자체가 응. 내 인생의 큰 오사이고 어쩜 나 엄마 닮았잖아. 돈이나 좀 벌어주고 가지 그러면. 나 그때 열 살이었어. 이게 열 살이고 열아홉 살이고 중요하나 나한테. 난 언니 돈만 있으면 됐다. 어? 술 사 먹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맞아. 엄마는 어. 맨날 나한테 술 시행금 시켰잖아. 그렇지. 맨날. 나는 술 사 먹을 돈만 있으면 돼. 맞아. 내가 아버지 더 미치는 거 꼬라지도 보기 싫고
다른 사람들 확 죽어버리지. 그만큼 나를 고생시키고. 인연이 문제다 내한테서 화근이고. 니만 생겼더라도 내가. 왜 그래? 난 이보고 할 말이 없다. 난 내가 너무 힘들었고. 응? 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도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왜 그래? 난 보고 싶었어. 어. 왜? 니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맞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네가 그게 내 두드리 맞거든.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게 독한 게 너가 많이가. 그래서 너가 애비가 더 밉다고 더 때리더만. 알고 있어, 엄마. 뭐? 그게 뭐? 괜찮아. 내가 기댈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떡해?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내가 운이 좋고. 맞아. 엄마 재혼했, 엄마 재혼했잖아. 나 혼자 어떡하라고! 엄마 재혼했잖아. 난 이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엄마 다 해봤잖아. 그래서 싫다고. 나도. 그래도 좋은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근데 네 얼굴 보는 것도 열받고 화나고 부야가 떠올라오고. 네 보면 너가 아버지 생각나고. 너가 아버지한테 빠진 거 생각나고. 빠진 거 생각하면 네가 너가 아버지 딸이니까 싫고. 네가 맨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네가 아빠밖에 모르고. 네가 엄마가 이래 살아서 이래 짜증이 많았고. 말 못 듣게 하고. 어? 맞지? 맞아. 나는 이래 죽을 줄 몰랐다. 나 이래 죽는 것도 억울하다. 죽어서도 억울하고. 엄마 술 많이 먹었잖아. 아우. 그래서 너도 내가 가끔씩 한 번씩 오면 저 네 아들이 네한테는 화근 같고. 맞아. 네 발목 잡는 것 같고. 맞아. 아니야? 맞아. 어? 그래도 이왕지 살려는 거 잘 살아라. 잘 살아야지. 나 오늘 사돈댁이 있어서 울고불고 하지를 못한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엄마 보고 싶다 해줘서 고맙다. 보고 싶었어. 진짜 엄마. 제가요 오늘은 이렇게 풀고 갈게요. 우리 딸한테 내가 할 말도 없고 천하만 나와가지고 파자 타령만 하고. 응? 아니냐? 맞아. 응. 그래도 내가 왔다 갔다 했던 거 내가 혼자 길만 딱각하고 거듭하고. 오빠한테도 가 있지마. 오빠 힘들잖아. 아휴 간다. 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있다라는 걸 믿어야, 느껴줘야, 너도 앞으로 백로는 네가 선택해서 갈 거야, 아이가. 네. 네가 제자라서 이런 기운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 네. 그 판단 내 주고자 이 일을 잡은 거다. 그러니 잠시 잠깐이라도 쌤이 오늘 동자를 잘 잠깐 찾아줄 테니까. 네. 그래서 눈 딱 감고 느낌이 오면 이게 흔들릴 거야, 이래 약간. 네, 네. 그래, 흔들리면 흔들어 달라 소리야. 네. 네가 흔들어주고, 그래서 실컷 놀아. 네 지금 뭐 하는데? 아, 다시 할게. 네가 뭔데 이렇게 차를 놓는 건 네가 자꾸 깨는데? 네. 내가 지금 하지도 않았다. 네. 제작진들도 그렇고 악사들도 그렇고. 네, 네, 네. 하루 이틀 하나 우리가. 내가 지금 빌고 있잖아. 네, 네, 다시 할게. 나 하지 마. 네. 오라 했다가 한대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뭐 하기도 전에 네가 뭔데? 죄송해. 신받은 제자가 얼만큼 닦았는데 네가 닦은 제자가. 아니야. 근데 뭘 해달라고 제작진한테 네 너가 이거 했어? 죄송해. 뭘 어떻게 돼야 되는데? 네가 원하고 네가 상상하던 것이 뭔데? 어? 뭘 해주길 대본 있길 바라나? 너는 자꾸 아니라 하고 몸은 아니다 하고 말은 두렵고 찍은 게 지금 후회되고 신청한 게 이게 지금 후회되고 아니야? 맞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갈까 두렵고. 그러니까 진행이 하기 싫다. 야가 어떤 급판을 원했냐고.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아까 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으니까 들고 있어라.
쌤이 기운을 넣었을 테니까 했지. 1분도 안 됐다니. 우리 제자들도 신의 기운 받으려면은, 어? 당장 몇 시간, 저 애동생 얘기했다 들어도 몇 시간씩, 몇 분씩 뛰어야지 그 신의 기운을 받는데, 니 뭔데 시작 빠르는데. 니 마음에 지금 일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찍은 거 후회해요. 찍은 거 후회해요. 네 마음대로 안 갖고 놀아지니까 후회되겠지. 이게 처음 네 마음이야. 쌤 제일 처음 너희 집에 갔을 때 이래 될 줄 알고 니한테 짜증이 나는 거야. 제작진하고 이야기해. 할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지금 사람을 몇 명이나 불러도 가지고 지금 이 지금 장난치는 거야. 5분 준다 시간 제작진들하고 이야기해. 두렵느냐? 무섭느냐? 여태까지 네가 한 것은 다 어디 가고 다 했느냐? 맡아 봤느냐? 해볼 거 다 해봤느냐? 네. 문과를 다 봤느냐? 네. 왜? 카메라 끄면 다 속일 수 있었겠지. 왜? 그 무당들 여기 있다 하더나? 이 사주로 얼마나 좋은 이 사주로 신명에서 저 사주를 따서 너한테 딱 때렸을 때는 칼부림 많이 칼부림 나는 저 집에서 니를 살아남겠었다. 아니가? 맞아. 너를 만든 할아버지고 너를 만든 할머니다. 너를 만든 신이다. 근데 너가 지금 어떻게 사노? 잘 못 살고 있어. 아이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아니야. 돈이 없어서? 잘 길이 없어서? 아니야.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니다. 잘못했어. 많은 제작진들한테 많은 사례자들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여기 서가 있지. 해와 달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면 그 해와 달 밑에 너도 제자 나도 제자 같은 사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시에 똑같은 나가 같은 곳을 나하고 니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어떠고 있고 나는 어떠고 있노? 잘못했어. 너는 끊임없이 속이려고 끊임없이 이 구시 끝날 때까지 속이려고 했고 나는 끊임없이 이 구시 끝날 때까지 그 숨긴 거를 파낼래 한다. 뭐가 다르노? 그래 이 맛도 보고 세상에 저 맛도 보고 그래도 세상에 이건 아니지 할 때는 때가 되고 나를 찾을 줄 알았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칼끝을 신에서 숨기고 들어서서 응? 언제 이 칼끝이 탁 튀어나서 네 목을 겨냥할지 모른다, 신은. 그러니까 뱉는 말 조심해라. 네가 뱉은 말, 네 앞으로 떨어진다, 살이.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이유가 평소에 술을 먹는 걸 자제력이 없다. 술을 먹고 나면 힘들다. 그리고 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똑같이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술 핑계 그리고 영적인 핑계 좀 핑계가 많은 사례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늘 영적 추리를 하러 들어온 결과는 자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착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유발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진짠가? 아니면 정말 짜고 치는 것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좀 오늘 사례자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례자들이 그러고 온다고 생각해요. 눈 감아 주려고 했지만 그걸 눈 감아 준 게 어느 정도 것이지 굳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이래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갖고 우리 사례자하고 제가 좀 사투를 벌이지 않았나 생각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도 만나가지고 좀 네 좋아했어요. 일단 술을 끊고 잘 살고 싶어요.